개인 투자자에게도 공평하게 제공되는 IR 정보 노다지 IR 로트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현준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여러분들은 저를 만나러 온 겁니까 아니면 해외 투자 때문에 온 겁니까? <laughs> 나는 해외 투자에 좀 진정한 고민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어, 해외 투자를 지금 하고 있던, 안 하고 있던, 결국에 여러분들 돈 벌고 싶은 마음은 똑같죠. 그래서 그 중에 어, 해외 투자를 빼놓고 생각하기는 어려운 시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행사를 준비를 했고요. 2023년. 가장 잘 나갔던 주식시장 어느 나라일까요? 1등 주식시장. 미국, 일본, 인도, 뭐 이런 나라들이 상당히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일본만 떼고 보면 그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아할 일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 하 20년이 넘게 안 좋았거든요. 여기 보면은 일본 니케이 지수, 우리나라의 코스피 지수 같은 겁니다. 이들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엄청난 경제 호황을 이뤘었죠. 그들이 가진 돈 조금만 팔면 뉴욕 전체 빌딩을 살수 있다. 미국의 전체 시가총액보다 훨씬 크다. 전 세계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다 되면 한개 빼고 다 일본이다. 라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플라자 합의라는 게 이루어지고 미국이 결국에는 일본을 이제 굴복시키려는 그런 협정이었는데 그러고 나서 니케이 지수가 그림 보면 알겠지만 그... 산을 그리고 4분의 1 토막이 납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조금 오른 거예요. 자 주식 안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계좌에 주식을 한 번도 사본 적이 없다. 어되게 젊은 친구들도 있는데 모두 다 해봤죠.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주식을 이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10년 동안 주식을 열심히 공부하고 책도 읽고 보고서도 읽고 매매도 많이 했는데 10년 후에 만약에 코스피 지수가 500이다. 지금 2,500 정도 되잖아요? 500이다. 그럼 어떨 것 같아요? 끔찍하죠? 끔찍해요. 여러분들의 계좌는 5분의 1이 아니라 뭐 10분의 1, 20분의 1 그때 되면 아마 주식 안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근데 저를 많이 연구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 중에 여행이 있거든요? 저는 여행을 자주 다니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어느 나라에 가건 간에 좀 고급 호텔 들어가잖아요? 아니면 명품관 이런 데 들어가잖아요? 하면은 꼭 마주치는 사람들이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국인, 그분은 뭐 남녀 노소를 가리지 않고 많이 있어요. 항상 많이 있고, 그 외에는 누가 있냐면은 일본인 노부부들, 머리 끄티끗하신 분들인데 손꼭 잡고 오셔가지고 좋은 데 묻고 좋은 거 구매를 한단 말이에요. 니케이 지수가 4분의 1 토막이 났는데 어떻게 그들이 해외여행을 다니고 비싼 호텔에 묻고 비싼 명품 가방을 살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만약 주식을 수천만 원억 단위로 하고 있다 라고 쳐봐요, 지금. 개인 주식이든 펀드든 간에. 근데 코스피가 4분의 1 토막 났어요? 해외여행은 엄두도 못 구겠죠. 왜 일본 사람들은 니케이 지수가 4분의 1 토막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구매력을 유지할 수 있었는가의 답은 이 콜롬부스의 달걀처럼 상당히 쉬운 거였더라고요.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니케이 지수에 투자를 안 했어요. 지금도 일본 주식 시장을 이끄는 사람들은 내국인들이 아닙니다. 대부분 외국인들이 일본 주식 시장을 하는 거고, 그들은 주식을 안 했어요. 어, 그럼 뭘 했을까? 여기 이제 이름이 나오죠? 왓다나베 부인? 들어보셨나요? 엔캐리 트레이드 들어보셨나요? 왓다나베 부인은 우리말로 뭐, 김여사 정도 되는 거예요. 가장 흔한 사람이란 뜻이고요. 엔 캐리 트레이드는 엔을 캐리해서 트레이드 한다는 뜻이거든요. 엔을 가지고 가서 딴 거를 사고 판다라는 거예요. 뭘 사고 팔았냐면, 한국의 주식, 미국의 주식, 하와이의 부동산, 호주의 채권, 이런 걸산 겁니다. 자국 자산에 투자를 안, 왔, 안 했어요. 그랬더니, 일본 주식 시장이 많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구매력이 유지된 거죠.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코스피가 과연 10년 후에 3천일 거냐, 5천일 거냐, 500일 거냐, 잘 모르지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 전체 지수를 이끄는 것 중에 가장 큰 거, 반도체죠? 그 다음에 2차 전지, 자동차, 철강, 화학,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반도체 10년 후에 미국 엔비디아나 인텔보다 잘할수 있을까요? 확신하시는 분, 삼성전자에서 오신 분 계십니까? 2차 전지, 자동차, 중국 회사를 이길 수 있을까요? 철강 제품, 화학 제품은 브랜드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싸게 만들면 장땡인데, 베트남 이길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국 주식을 많이 하는 입장에서. 하지만, 될지 안 될지 몰라요.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이 앞선 투자자가 된다면, 반드시 글로벌 투자를 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제목이 뭐였어요? 진짜 글로벌 투자잖아요. 해외 주식 사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번이라도 해외 주식 사봤다? 어, 장난 아니야. 어, 지금 여러분들 사용하여 따라하는 느낌인데? 다 사봤어요, 다! 근데 여러분들이 전체 인구라 생각해보고 모두 사봤잖아요? 그럼 누구 한명 앞섰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다 똑같은 사람인 거지. 지금은 해외 주식 했다고 앞선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로 해외 주식을 잘하는 사람만이 앞섰다고 볼수 있어요. 대부분 여러분들의 해외 계좌를 보면 눈 감고도 무슨 지식이 있는지 전알것 같아요. 엔비디아,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뭐 조금 나가신 분은 알리바바 텐센트 뭐이 정도. 대부분. 근데 여러분들 국내 주식도 대부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국내 주식에 삼성전자, 현대차, LG엔솔밖에 없진 않을 거예요. 바이오 가지신 분들도 있을 거고, 중소형주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최근에 이슈가 되는 가치주 투자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 한국 주식은 그렇게 다양하게 입맛에 맞추어서 하면서 해외 주식은 천편일률적으로 하죠. 모르니까 대강하니까. 그건 진짜 글로벌 투자라고 할수 없죠. 그래서 더 퍼블릭 자산운용의 진짜 글로벌 투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더비, 티파니, 월디즈니, 유명한 회사죠. 디즈니는 아마 모르는 회사 없을 거고, 모르는 분 없을 거고, 티파니도 어느 정도 나이만 되면 대부분 아는 주얼리 회사고요. 소더비는 모르실 수도 있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미술품 경매 회사입니다. 저런 회사들은 너무너무나 탄탄해서 평생 투자를 해도 망하지 않을 거예요. 조금 고개를 갸우갸우 거리는 사람이 지금쯤은 나타나야 되거든요. 주식은 왜 합니까? 어, 돈 벌려고, 그렇죠 사회에 기여하려고 아니에요. 자식 교육시키려고 아니에요. 돈 벌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평생 가지고 있으면 돈을 번다고 했어요 평생 가지고 있으면 망하지 않는다 그랬죠. 예금도 망하지 않아요. 예금도 돈못벌 뿐이죠. 이런 명품 주식도 망하지 않아요. 돈못벌 뿐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것만 갖고 있는 거죠. 제가 제목을 잘못 적은 거고요. 저희 회사는 이렇게 투자합니다. 어, 여러분들은 당연히 그럴 것이고, 어, 기관투자자한테 돈을 맡겨보신 분들조차 아마도 스웨덴, 네덜란드, 그리스, 태국 이런 곳에 투자하는 기관투자자를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투자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질문이 첫 번째 나오는 게 이겁니다. 어너저 나라 가봤어? 너 태국 말할줄 알아? 태국 가봤지만 태국 말은 못합니다. 네덜란드는 안 가봤어요. 근데 제가 그러면 이렇게 여쭙습니다. 여러분들 한국 사람이죠. 한국 말 잘하죠. 한국 주식으로 돈 많이 버셨습니까? 논리적이지 않죠. 아까 저한테 했던 질문들이요. 저희 회사가 2014년부터 지금까지 만 이제 10년이 다돼갑니다 해외 주식을 해본 지가 거기서 얻은 결론 하나는 뭐냐하면 어, 주식 투자의 위험성? 또는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국경이나 언어의 장벽에서 오는 게 아니더라. 비즈니스의 견고함에서 리스크를 측정하는 거고, 견고한 비즈니스를 사람들이 알아주고 있느냐, 못 알아주고 있느냐가 결국 수익률을 좌우하더라. 근데 여러분들은 한국 주식에서 비즈니스에 견고하지 않은 주식들을 사니까 안 되는 거고요. 해외 주식은 모두가 알고 있는 주식을 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저희는 어떤 나라라고 상관하지 않아요. 그 회사가 만들고 있는 제품과 서비스가 그 나라, 그 인접 국가들한테 상당한 브랜드 인지도를 가지고 꾸준한 수익을 내매도 불구하고 주식 투자 시장에서 어떠한 이유로건 소외받고 저평가된 기업을 찾으면 돈 버는데 지장 없더라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저희 회사의, 특징을 말씀드리고 이제 본 강의로 들어갈 텐데 저희는 첫 번째 해외 주식에서도 중소형주를 투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돈을 받아다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테슬라에 넣어놓으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 그거 하려면 나도 하지. 그걸 왜돈 내고 너한테 맡기니? 그래서 저희는 잘 모르는 주식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야, 중소형주 위험하지 않아? 저희가 말하는 중소형주는 시가총액이 10조 원 정도 되는, 우리나라에선 대형주에 속하지만,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지에서는 작은 회사. 하지만 그 업종에서는 훌륭한 업력과 뛰어난 경영진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 투자를 합니다. 또 하나는 오른쪽에 보면 이해 가능한 B2C 기업에만 투자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북한 때문도 아니고요. 정부 때문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나라가 경제성장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경제를 이끄는 그 기업들의 면면이 대부분 수출 위주, 중간제 위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대단한 브랜드 가치를 만들기가 어렵고 구매해가는 선진국의 등살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여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하기 때문이에요. 워런버핏이 투자하는 그런 기업들을 저희는 투자하고 싶은데 우리나라엔 그런 기업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해외에는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투자하기가 편하고요. 이 밑에 두 가지는 저희 회사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만약, 어, 해외 주식에 펀드에 가입해야겠다라고 생각할 때꼭 챙겨봐야 되는 두 가지 요건입니다. 이 좌측 하단에 보면은 제가 이제 투자를 한다고 하면 해외 투자를 한다고 하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또, 어, 환해지는 어떻게 하십니까?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환해지 하는데 비용이 더 비싸요. 연간 몇 퍼센트씩 내야 돼요. 거기에다가 한 나라에만 투자를 했다면 그 환만 해지를 하면 되는데 저희는 전 세계 국가를 다 투자하기 때문에 그 국가의 자산을 다 환으로 해지할 수가 없고 결과적으로 10년 했다고 했잖아요. 10년 해보니까 어떤 환이 올라가면 어떤 환이 떨어지고 어떤 환이 떨어지면 어떤 환이 올라가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중립적인 환에 돈을 벌지도 않고 잃지도 않더라. 예를 들어서 미국의 환율이 막 강해지는데 일본의 환율이 좀 떨어진다든지 그래서 저희는 주식에만 집중해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환헷지를 하는 상품이라고 해서 안전합니다라고 누군가가 얘기를 한다면 그 환헷지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입니까라고 물어보셔야 됩니다. 오른쪽 하단에 보면 또 하나 조심해야 될게 주식은 돈 벌려고 하는 건데 돈을 벌려면 마음이 불편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 되게 즐거워, 마음이 편안해 한다는 건 여러분들이 돈을 잃기 직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너무 힘들고. 짜증나고 때려치고 싶고 할 때쯤은 돈을 벌기 직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딴 사람한테 사기당하지 않는 법. 딴 사람이 뭔가 제안할 때어 내가 그걸 너한테 해주면 네가 뭘 얻어? 를 물어보면 돼요. 보이스피싱도 마찬가지, 길가의 잡상인도 마찬가지, 심지어는 증권사의 PB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현준 여기서 강의를 왜 할까? 공짜로? 나를 도와주려고?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해외 펀드를 가입하러 갔단 말이죠? 그럼 아마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겁니다. 어 지금 가장 좋은 주식시장이 미국이잖아요? 일본이잖아요? 그러면서 미국 주식 올인합시다. 이제 잃어버린 30년 끝났으니까 일본 주식 잘될 거예요. 일본 몰빵합시다.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혹할 겁니다. 왜냐하면 메시지가 간결하고 임팩트 있고 쉽거든요. 쉬우면 어떻게 된다? 돈 잃는다. 마음이 불편해야 돼요. 어 한국 주식시장 떨어졌는데 왜 한국에 투자하라고 해요? 돈 잃는 거 아니에요? 짜증나네? 라고 할때 뭔가 한국 주식이 잘될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거든요. 해외 주식 시장은 여러분들한테 세일즈 할때그 회사의 투자 철학이라든지 투자 방침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지역이나 국가로 카테고라이즈 해서 여러분들한테 세일즈 하러 갈 겁니다. PB들이. 그럴 때는 보통 고점이더라. 그 나라가. 그러니까 그것과 관계없이 다국적 투자를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된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재밌는 얘기 해볼게요. 저와 저희 회사가 해외 주식 투자를 했던 여정을 여러분들과 함께 걸어가 볼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 2014년에 김현준 정도의 상황이라면 빨리빨리 성장하게 될 것이고 2024년에 김현준 정도의 상황이라면 아 그때 그랬었지, 그런 교훈을 얻었지 라고 하면서 복귀해 볼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해외 주식을 투자하게 된 계기는. 사드 배치 때문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어. 우리나라 경북 성주에다가 미군의 미사일을 배치한다라고 했더니 중국이 난리 난리가 난 겁니다. 아, 우리나라까지 뭐 엿보는 거 아니냐? 우리나라까지 공격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배치하지 마라, 하지 마라 했는데 결국엔 배치했죠. 그랬더니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여행을 안 오기 시작했어요. 한국 제품 불매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뭐다? 산업 구조에 있다. 인접 강대국들과의 등살에 있다.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안 오고 우리나라 물건 안 사주잖아요?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정말로 큰일 나는 거예요. 주식 시장이 박살이 났습니다. 이때. 2015년에. 박살이 날때 보니까, 어? 내가 왜 한국 주식만 투자해야 되지? 모든 경제 활동은 거래로 이루어지거든요? 한 사람이 샀다는 건한 사람이 팔았다는 얘기예요. 한 사람이 돈을 벌고 있다는 건한 사람이 돈을 잃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보이스 피싱으로 사기를 당했다는 거는 누군가가 보이스 피싱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고 보니까 어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안와 그러면 그들이 평생 자국에만 박혀 있을까? 에서 생각을 시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투자했던 게 뭐냐면 첫 번째가 저희 해외 주식 태어나서 처음 투자해 본게 미국 주식도 아니고 중국 주식도 아닌 태국 주식이었어요. 저 회사는 태국의 공항에서 비행기에다가 기름을 넣어주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저 회사의 최대 주주는 누구냐면 태국의 왕이에요. 태국은 왕정국가라 가지고 그 왕한테 등도 보이면 안 된다고 그런 거 인터넷 보시면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 연예인들도 가가 지고 막 기어 다니고 막 그런 거 보이잖아요. 근데 왕이 저걸 갖고 있어? 비행기에 기름 넣는 거? 뺏을 거? 뺏어갈 수 있겠어요? 경쟁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또는 비행기에 기름 안 넣고 다닐 수 있어요? 없죠. 근데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가장 많이 오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가지마! 하니까 그 다음 가까운 나라가 동부 해안가에서는 일본이고 서부 내륙에선 태국이었던 거예요. 태국의 공항이 북새통이 되는 거죠. 돈을 벌 수밖에 없었던 투자죠. 동부 해안에는 어디로 갔다고요? 일본 갔다고요. 그 당시는 지금과는 좀 다르게 신흥국 중국 사람들이 여행 가면 어디부터 가요? 대부분 쇼핑센터만 갔었던 초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면세점이에요, 저기가. 우리나라 호텔 신라가 박살이 나고 있을 때, 일본의 라옥스는 대박이 난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코로나 때 해외에 못 갔잖아요. 가지 말라고 하고, 위험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디 많이 가셨어요? 다 제주도 가셨죠, 제주도. 뻔한 거죠, 뻔한 거. 주식은 그렇게 뻔한 데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막 열심히 공부하고 계산하고 하면은 틀려요, 오히려. 누가 뭐라고 해도 그럴 것 같은 데서 돈이 되거든요. 제주도 갔잖아요. 이들 어디 갔을 것 같아요? 이들도 지네 동네 가게 하이난 갔을 겁니다. 코로나 때 하이난 면세점의 주가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하이난 면세점 관련 뭐 타고 가야 돼요?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제주항공, 뭐지네어 티웨이항공 이런 거 타야 되죠? 이 춘추항공, 스프링 에어라인스가 그 중국 현지의 내국 국내선의 저비용 항공사입니다. 저희가 이런 걸 투자했더니 국내 주식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는데 저 주식으로 는 계속 돈을 버는 거예요. 아까 거래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게 지금도 전쟁 많이 일어나고 있죠. 또 여러분들 뭐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 어떻게 하냐 막 걱정하고 계시죠. 그럼 우리나라만 생각할 때 글로벌로 돈을 돌리면 어떤 지정학적인 문제도 우리한테는 돈을 벌어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다음 사례를 볼까요? 그러고 나서 해외 주식의 맛을 보니까 아 이거 국내 주식보다 훨씬 더 재밌는 회사들도 많구나. 내가 생각하는 대부분의 아이디어가 국내 주식엔 없어요. 여러분들 쿠팡 막쓸때 쿠팡이 상장이 안돼 있으니까 쿠팡에 돈을 주고 나는 돈을 벌 수가 없었던 거지 지금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쿠팡이라는 기업을 좋아한다면 국내 주식만 하면 쿠팡에 투자할 수가 없잖아요 기왕 내가 그 회사의 제품과 서비스를 좋아한다면 거기다 돈 주는 거에다가 지분율만큼은 내가 좀 가져오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제가 2017년경에 코로나 터지기 훨씬 전에 우리나라 배달의 민족이 들어왔는데 제가 집돌이거든요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극극 내향형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집에만 보통 있는 사람인데 집에만 있는 사람한테 배달이라는 게 엄청나게 좋은 재화잖아요 근데 그 전까지는 이 냉장고에 붙어 있는 요거 가지고 전화해야 되잖아요 짜장면 집에다가 근데 거기에 메뉴가 다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럼 물어봐야 되잖아요 거기는 맨날 A세트 B세트 C세트 밖에 없는데 아 이거를 만두를 빼고 요거를 바꿀 수 있나 요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내향형이니까 전화하기도 약간 좀 그래 그러고 오면은 막 동전 챙겨가지고 7,500원 맞춰줘야 되고 불편했어요. 근데 배달의 민족이라는 게 생기니까 핸드폰으로 내가 메뉴 다 보고 리뷰 다 보고 결제까지 했더니 다양한 메뉴가 따뜻하게 오더라고요. 와 이거 투자해야겠다. 그래서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현재는 딜리버리 히어로라는 회사한테 인수됐는데 우아한 형제들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우아 브라더스라고 거기에 전화를 했어요. 제가 전화해가지고 아나누구누구데 너네 회사에 투자하고 싶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거기 사람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네 돈 얼마 있는데? 그래서 어, 어, 뭐 얼마 몇 백억 운영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우리한테 단독으로 1조 원 이상 투자할 거 아니면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이렇게 막 비비는 건 잘해요. 내향형 인간이지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진 수를 다 쓰거든요. 아, 난 그래도 너네 만나고 싶다. 아, 투자 한번 그래도 검토해보고 싶다. 만나왔는데뭐 돈이 그렇게 드냐. 시간 좀 내달라. 그래서 만났어요. 그 비즈니스 모델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아마존이 얘기하는, 제프 에저스가 얘기하는 플라이 휠이에요 음식점이 많이 들어오면 유저가 많이 생기고, 유저가 많이 생기니까 음식점들이 들어오고, 처음에는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 야, 그거 수수료 뺏긴 거 아니야? 나중에 교섭력 약화되는 거 아니야? 들어가지 말자 했지만, 손님들이 다 거기만 찾는데 어떻게 들어가야지. 그죠? 잘 되기만 하면 대박이 날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투자는 안 받는다고 하니까 아마 국내 투자자였으면 포기했겠죠. 근데 저는 글로벌 투자자가 된지 3년차였기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food delivery라고 검색을 해봤어요. 상장사가 되게 많았어요. 미국에도 여러 개 있고 유럽에도 여러 개 있어요. 그 중에 제가 이 takeaway.com 지금은 이 회사가 유럽의 1등 회사가 돼서 Just Eat Takeaway.com이라는 회사로 이름을 바꿨는데. 이 회사를 찾게 돼서 투자를 하게 되는데왜 투자를 하게 됐냐면, 우리나라랑 상황이 너무 비슷했어요. 저 회사의 글로벌 증권사들의 리포트를 쭉 읽어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었냐면은, 두 가지 이 우려를 표하고 있었는데, 첫 번째는, 배달 음식 시장은 커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배달 음식이라고 하는 거는 교양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중국 음식이나 피자 아니면 아무도 입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고요. 실제는 전혀 그렇지 않죠. 미국 사람, 유럽 사람도 이제 커피 한 잔까지 시켜 먹을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또 하나는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저 회사가 가장 큰 시장이 이제 독일이었거든요. 네덜란드 옆이 독일이니까. 독일 시장에서 이 회사가 1등이긴 하지만 2등, 3등인 딜리버리 히어로 회사하고 경쟁이 심하니까 흑자를 못낼 것이다. 이렇게 두 개를 얘기했어요. 근데 저는 다르게 생각했어요.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유럽 사람이든 한번 편해지면 다시는 불편한 곳으로 못 갑니다. 한번 소파에 누워서 주문하기 시작하면 냉장고까지 걸어가서 전화 못 건다니까요. 똑같이 될 것이다. 제 말이 맞았고요. 우리나라에서 1등이 배달의 민족이었고 2등이 요기요 3등이 배달통이었어요. 요기요랑 배달통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회사는 독일의 딜리버리 히어로라는 회사였고요. 독일에서 공교롭게도 테이크아웨이가 1등이었고 2등 3등인 회사가 딜리버리 히어로가 운영하는 앱이었어요. 그런데 배달의 민족이 압도적인 1등을 달성하게 되고, 사람들은 1등만 쓴다니까요. 플라이 휠에 의해서. 그러고 나니까 쿠폰을 싹 없애버리더라고요. 돈을 엄청나게 버는 거예요. 아, 얘네들 똑같이 될 것이다. 저 말도 제 생각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takeaway.com은 돈을 엄청나게 벌었고요. 영국의 1등이던 저스트잇까지 인수해버립니다. 딜리버리 히어로는 독일에서 철수했어요. 주가 엄청나게 올랐겠죠. 저 takeaway.com이 3배 주가 상승을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들이 1억 투자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배달의 민족까지 전화할 만한 사람 몇명 될까? 전화했는데 내가 1조가 없어서 투자를 못 해서 예금에 넣으면 여전히 1조 1억이죠. 근데 저는 해외로 눈을 돌리니까 3억이 된 거죠.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위에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요? 반복적 수익 창출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해외 주식에 상당히 재밌는 부분인데요. 해외 사람들은 인간의 흐름에 따라서 똑같이 움직일 것은 맞는데 그 시기가 달라요. 우리가 아이폰을 쓰는 시기와 미국이 아이폰을 먼저 썼던 시기가 다르고 우리가 인터넷 결제하다가 일본 사람들이 인터넷 결제하는 시기가 다 다르듯이 그 시기가 달라요. 그럼 우리가 뭔가 공부를 많이 했거나 우리나라가 앞선 문화, 앞선 산업에 대해서 먼저 적응한 사람은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가서 투자하는 거랑 똑같아요. 재벌집 막내 아들 보셨죠? 그 사람이 옛날 생각을 가지고 와가지고 돈을 무더기로 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1년 전, 3년 전, 1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 기억만 가지고, 그럼 뭐 엔비디아 사고, 테슬라 사고, 삼성전자 살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해외 투자에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발생한다니까요? 제가 중국 시장을 돌아보니까 중국의 알리바바 자회사인 얼러머라는 회사랑 그 당시에 스타트업이었던 메이투안이라는 회사랑 또 엄청나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메이투안이 작은 회사라서, 그리고 알리바바의 자회사인 의얼로머가 훨씬 더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었지만, 저는 1등 앱이 계속해서 1등 할 것이다. 그리고 1등 하고 나면 마케팅 비용을 줄여서 이익이 늘어날 것이고, 그럼 주가 오르더라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메이투안 DMP에 투자를 합니다. 저것도 3배 올랐거든요? 자, 1억이 3억 된 다음에 3억을 다시 넣었으면 9억이 됐죠? 여러분들은 여전히 1억을 예금에 넣어놓은 상황이에요. 9억이 됐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 디지털라이제이션이 가장 느린 국가가 전 세계적으로 일본입니다. 일본에 가봤더니 2019년인데 아직도 배달 음식이 없어요. 근데 마켓컬리랑 비슷한 일을 하는 오이식스 라다이치라는 회사가 있었거든요. 이 회사를 또 똑같이 투자합니다. 저희는 기업을 발견하고 분석하는 이 품이 점점 줄어드는데 발생하는 수익은 똑같아요. 저것도 3배 오르거든요. 27억이 된 거죠. 여러분들은 여전히 얼마다? 한국에서 예금만 했다면 1억인 거죠.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고 국내 주식만 하는 거는 저는 앞선 투자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러고 나서 2020년 코로나 지금 그러고 나서 또 3, 4년 흘렀거든요. 저희 회사는 이제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을 분류해서 투자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해외 상품 있어요라고 얘기를 하면 큰 증권사라든지 이런 것에 저한테 질문하는 게 있어요. 해외 주식은 몇 명이서 분석하세요? 해외 운용 팀은 몇 명이에요? 근데 저는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아, 내가 이 기업이 좋아서 투자를 하는데 나라를 지정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저를 비롯한 저희 회사 매니저들은 국내 해외를 얘기하지 않아요. 상장이 돼 있어? 거래할 수 있어?라고 하면 어느 나라건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아 이 아이디어를 국내에서 관련주, 뭐 수혜주를 찾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여기에 가장 부합할 만한, 그리고 이 아이디어가 실현됐을 때 수익률이 가장 많이 나올 법한 회사를 찾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이 코로나 시리즈입니다.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사람들이 너무너무 무서워할 때, 어, 나는 정상으로 돌아올 거야. 언젠간 돌아올 텐데, 그렇지 않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니 역발상으로 투자를 해야겠다. 심지어는 어올초아 그러니까 작년 초까지만 해도 아 마스크 평생 쓸걸 마스크 벗는 사람 없을걸? 이라고 저한테 얘기한 사람 되게 많았어. 지금 보면 200분 중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분 정도 실내에 다량 모여 있어도 5%밖에 마스크 안 쓰고 있죠. 역사에 따라서 돌아옵니다. 그러면 그때 왜 여러 가지 일상생활로 돌아올 것 중에서. 카니발 크루즈 코퍼레이션을 샀느냐. 일본의 프린세스 다이아몬드 호라는 크루즈가 입항한 적이 있어요. 거기 안에서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코로나 초창기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어떻게 막아야 되는지 모르니까 입항 자체를 막아버렸어요. 배 안에서 수십 명이 죽어갔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코로나 안 없어질 거야. 코로나 되게 무서워. 그 중에서 절대 크루즈라는 건 아무도 안탈 거야, 이제. 망해야 돼. 공교롭게도 프린세스 다이아몬드호를 운영하는 회사가 카니발 크루즈입니다. 나는 반드시 일상으로 돌아갈 텐데 일상으로 돌아갈 것 중에 가장 사람들이 싫어할 게 뭐냐? 전 세계에서. 그 크루즈다. 그 크루즈 중에 가장 무서워하는 게 카니발 크루즈일 것이.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겠죠? 그러고 나서 코로나 시리즈 2번입니다. 베트남 거래소에 보면 FPT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일상생활이 무너져서 역발상으로 반등할 주식의 첫 번째가 크루즈였다고 하면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어떤 주식으로 돈 벌었습니까? 2020년, 21년, 22년까지 주로 언택트. 그렇죠? 뭐, 정보 기술, 소프트웨어, 컨텐츠, 뭐, 이런 회사들로 주로돈을 벌었죠? 카카오라든지 뭐, 이런 걸로. 저희가 투자한 건이 FPT입니다. FPT는 베트남에 있는 회사인데, 뭐하는 회사냐면, 전 세계에다가 IT 개발 외주를 해주는 회사예요. 모든 회사들이 미팅이 없어지니까 줌을 막 쓰잖아요. 그죠?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자사의 앱,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잖아요? 근데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지만 내부에 이런 개발 기술자들이 있는 회사도 있고 없는 회사도 있어요. 없는 회사가 더 많아요. 그런 회사도 언택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에 그런 회사들이 많거든요? 그런 개발 회사들이 돈을 엄청나게 버는 거죠. 근데 걔네들이 갑질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우리 바빠. 지금 미국 거 하느라 바빠. 돈더 내지 않으면 왜안 해줄 거야? 그리고 프로젝트를 대강하다가, 아, 그냥 못하겠어. 그만해. 니네가 알아서 마무리 죠뭐 이런 식으로 갑질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베트남 사람들은 더 쌉니다. 인건비가. 더 성실해. 거기에 1등 회사.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포항공대나 카이스트 같은 대학교도 가지고 있어. 거기서 졸업하면 이 회사 취직 그냥 되는 거야. 취직해서 뭐 하냐? 전 세계 외주 개발해 주는 거죠. 돈을 많이 벌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마지막 코로나 시리즈의 완결편이 이 에이지안 에어라인스인데, 아마 유튜브에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리오프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하고 싶었던 건 뭐냐? 해외여행 가고 싶은 거. 아몇년 동안 못 갔어. 돈도 많이 벌었어. 코인이랑 주식을 많이 벌었는데 쓰고 싶어. 수요가 많고 공급이 제한돼 있으니까 항공권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습니다. 제가 해외여행 갈때 주로 저는 비즈니스 항공권을 끊는데 그러면 이코노미의 한 4배 정도 보시면 돼요. 그러면, 미국 왕복하면 한 100만 원이었거든요, 옛날에. 그러면 400만 원이면 비즈니스 탈수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 한창 때, 코 쑤시면서, 미국이나 유럽 가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가격 아시겠지만, 300에서 400까지 뛰었습니다. 미국, 유럽 항공권이. 그럼 비즈니스 얼마예요? 1600만 원. 인당 1600만 원. 전철랑 같이 가야 되니까, 항공권만 3 0 0 0만 원씩 들어. 그냥 쓰면 아깝죠, 3 0 0 0만 원. 근데, 거기서, 옆에 앉아있던 정호성 대표랑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이거 돈이 너무 아깝다. 너무 비싸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어? 야, 니가 돈이 아깝다는 건 항공사가 돈을 벌는다는 얘기잖아. 그럼 우리 항공사에 한번 투자해볼까? 여러분들이 제가 방송 나와서 2022년부터 23년까지 항공사에 투자한다고 많이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방송 가서 얘기를 할수 있는 건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보통 투자를 안할 법한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삼성전자를 갖고 있으면 삼성전자라고 얘기 못해요. 미국의 전기차 회사요라고 하면 얘기 못 한다니까? 그러면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근데 제가 항공이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대한항공 사고, 뭐아시아나상공 사고, 진에어, 제주항공 막 이렇게 사시는 거예요.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미국의 뭐 아메리칸 에어라인즈를 산다든지. 더 공부하신 분들은 아 김현준이 얘기를 안 해주니까 ETF를 사야 되겠다. 항공 ETF를 산다든지. 근데 아 답답해서 그냥 가르쳐줄 순 없고 참 나는 그걸 안 갖고 있는데. 저희는 정대표랑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전 세계에 있는 항공사를 다 엑셀에 입력을 했습니다. 항공사 이름, 어느 나라 항공산지, 항로는 어디를 주로 가는지, 저비용 항공산지, 풀 서비스 캐리어인지, 과거에 돈을 얼마 벌었는지, 지금 주가는 어떻게 되는 이걸 다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고민하기 시작했죠. 항공사가 다 오를까? 어, 아닐 것 같아. 왜 아닐까? 저희가 생각한 건 이런 거였어요. 아, 우리가 코로나가 끝나고 리오프닝이 됐을 때 가고 싶은 여행지는 어딜까? 파리 에펠탑일까? 런던 아이일까? 전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 일본의 료칸일 것 같다. 왜냐하면 몸과 마음이 지쳤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운 곳에 가서 좀돈 펑펑 쓰면서 좀 쉬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까? 오케이. 그러면 저비용 항공사다. 가까운 거리를 가는 항공사를 사야겠다. 저비용 항공사는 세 가지 권역으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아시아 권역, 하나는 유럽 권역, 하나는 미주 권역. 아시아 권역에서 가장 큰 나라는 중국인데, 중국은 리오프닝이 2023년에 됐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아니, 그 권역의 절반 인구 이상이 움직이질 못하니까 아시아 빼. 미국은 저비용 항공사라 하더라도 인터내셔널, 국제선을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지네들 땅덩이가 너무 커가지고, 걔네 국내선은 아니, 걔네 접비영영사는 모두 다 국내선인 거야. 근데 여러분들 코로나 때 이미 제주도는 엄청 갔죠? 미국 사람들도 해외를 못 간다 뿐이지 자국 여행은 엄청나게 갔단 말이에요. 이미 엄청나게 갔으니까 기업가치가 더 높아질 수가 있어요? 아니면 앞으로 떨어질 일만 남았어요? 떨어질 일밖에 안 남았죠? 오케이, 미국 빼. 유럽은 땅덩이가 막쪼금매요 근데 각국마다 특색도 있어요. 비행기 타기가 접이영영사 타기가 아주아주 아주 좋죠? 오케이, 유럽이다. 유럽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두 가지를 물어봤어요. 리오프닝 되고 나서 뭘 하고 싶니? 해외여행 가서 어떤 여행을 가고 싶니? 쉬고 싶대. 아 역시 한국 사람이랑 똑같네. 어디서 쉬고 싶니? 휴양지 1등이 그리스였습니다. 그리스 가본 사람? 와 대단하네. 하나, 둘, 셋. 혹시 여기 앞에 분 어디 가셨어요? 산토리니 오케이. 여기 어디 가셨어요? 산토리니 오케이. 뒤에 어디 가셨어요? 네, 산토리니죠? 예, 네, 그렇습니다. 산토리니는 섬입니다 섬 아테네가 있는 본 섬에서 한번더 들어가야 되겠네요 저는 안 가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는 예전에 올림픽 만들던 나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유럽 사람들한테는 아주 작은 섬들 이쁜 섬들이 많은 휴양 도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놈들이 머리를 잘쓴게 아테네까지는 그래 대한항공 타고 와 아메리칸 에어라인 타고 와 근데 너 아테네에서 산토리니 들어가고 싶지 그럼 에이지 안 타야 돼. 또, 다른 이쁜 섬 가고 싶지, 에이지안 타야 돼. 거기를 반 독점으로 묶어놨어요. 자기네 나라 항공사로. 어쩔 수 없이 저걸 타는, 어쩔 수 없이 타야 되는데, 티켓 가격이 오르니까 돈을 엄청나게 벌 수밖에 없겠죠. 그리스 주식을 사본 사람은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와 똑같은 생각을 했다 하더라도, 앞선 진짜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돈을 벌지 못했을 것이고, 대한항공 샀을 것이고, 그렇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아주아주 아주 지금 논리적이고, 직관적이고 쉽다고 느끼고 계실 거예요 누구나 할수 있다니까요 마음만 넓게 잡으면 네, 전 세계에서 가장 주식 좋은 주식을 찾는다 이제 투입니다 어, 이거는 코로나랑 관계없이 그냥 전반적인 저희가 투자했던 주식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저희 노이바이 카고라고 하는 회사는 어, 베트남 하노이 공항에서 화물 청사를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아마 저것도 별로 들어보지 못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하노이는 다들 가보셨겠죠. 놀러만 가보셨겠죠? 근데 여러분들, 베트남 투자에 대해서도 많이 들어보시긴 했을 겁니다. 베트남은 어떤 걸로 유명합니까? 열심히 사는 나라, 인건비 낮은 나라. 그래서 누구를 대체할 수 있다? 중국을 대체할 만한 세계의 공장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한국 투자자들은 어떤 걸 투자하냐면, 베트남에 공장 있는 회사 투자하는 거예요. 삼성전자, LG전자, LG 디스플레이, 거기에 하청업체들. 한국에서 잘안 되는 산업을 베트남 간다고 해가지고 정말 잘 되겠어요 그냥 전향되겠죠 근데 생각해보면 저 나라에서 공장을 많이 지으려면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베트남 공장 있죠 하나의 공장 있죠 하이퐁에 그거 만들어서 삼성전자가 핸드폰을 베트남 사람한테만 팔려고 거기서 만듭니까 아니죠 그거 조립해서 다 전세계로 나가죠 물류가 꼭 필요하겠죠 물류를 독점하고 있어요 주가가 잘될 수밖에 없겠죠. 트럼프랑 시진핑이 싸울 때 2018년입니다. 제가 사드 배치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고 나서 3년, 4년 있다가 시진핑이랑, 사, 시진핑이랑 트럼프랑 또 싸우는 거야. 우리나라 또 새우등 터져가지고 지금 난리 났죠? 몇년 전에도 똑같이 그랬었거든요? 그럼 그냥 주식 팔고 또 예금 기다려? 그게 아니라, 어, 니네 싸워? 그래도 핸드폰은 만들어야 되겠네? 중국에서 안 만들겠지? 혹시 모르니까 공장을 베트남에라도 하나 더 지어놓겠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화물량이 교역량이 늘어나게 되더라 또 하나 어, 여기에 보니까 저랑 연배가 비슷하신 분이 많은 것 같아요 딱 제가 41세거든요 한국 나이로 그러니까 저보다 위부터 저보다 아래까지 한 20대나 60대는 많이는 안 계신 것 같아요 40에서 50 30대가 많은데 저희보다 조금 어린 분들 있잖아요 30대에서 20대 분들 이런 분들은 주로 이성 친구를 만들 때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다 핸드폰으로 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저희는 상상이 잘안 되죠. 야, 거기에 좀 이렇게 이상한 사람 나오는 거 아니야? 넌 진지한 만남을 안 하니? 왜 핸드폰으로 하니? 근데 미국 사람들 결혼한 커플 있잖아요. 예를 들면 2023년 1년 동안 몇 쌍의 결혼한 사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중에 30에서 40%가 데이팅 앱으로 만났다는 통계 결과가 있어요. 그들한테는 그게 이상한 저속한 문화가 아닌 겁니다. 어, 당연히 내가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사람을 만날 때좀 편하게 만나는 도구가 애플리케이션인 거죠. 그 트렌드를 저희 미국에 가 있던 친구가 저희 해외 운영팀장이 발견을 한 거예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대표님, 제가 여기서 친구를 사귀려고 했을 때 가장 경제적인 방법이 틴더라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어? 그게 무슨 소리야? 왜 그게 가장 경제적이야? 저건 한 달에 몇만원씩 내는 애플리케이션이거든요? 그럼 친구를 만났는데 무슨 돈을 내? 대표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미국에 가서 친구를 사귀려고 했는데 술집에 가서 음식점에 가서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사귀자 하나요? 번호 좀 하기 전에 뭔가 이런 친교관계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영화에서 많이 보셨죠? 우리나라는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 저쪽 신사분이 하나 보내셨습니다 하면서. 그러면서, 어, 이렇게 하고는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이제 마음이 맞으면 친구가 되는 거잖아요? 맥주 하나가 3만원 정도 하거든요? 20불 정도 되니까? 근데 한 잔으로 끝납니까? 나내 것도 있어야 되잖아. 그럼 6만 원이죠? 한 번에 남녀가 스파크가튀나요 아닐 확률이 높죠. 그 사람을 꼬시려고 해도 몇번 만나야 될 거고. 그 사람이 어 됐습니다라고 하면은 또 다른 사람한테 추파를 던져야 되죠? 그러면 6만 원또 들어가죠? 요거는 한 달에 2만 원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한 달에 2만 원이면 무제한으로 내가 원하는 이성을 만나고 대화를 할수 있다는. 똑같은 효용을 얻을 수 있는데 품이 덜 들고 돈이 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 좋아하는 건 한국 사람만 그래요? 전 세계 다 똑같겠죠? 저 매치그룹이라는 회사가 틴더를 운영하는데 저희가 그 회사를 발견했을 때 똑같이 음식 배달하는 것처럼 훌륭하신 뉴욕 월가의 애널리스트 분들이 뭐라고 하셨냐면 저 서비스는 안될 거야. 왜냐하면 쪽팔리지 않니? 누가 남자 여자를 돈 내는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나려고 하니 망할 거야. 저희는 다르게 생각했어요. 유료화에 성공할 거야. 돈을 내서 조금 더 마음에 드는 사람을 빨리 쉽게 만날 수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사람들이 결제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여러분들 하나 팁을 드리면 이 주식을 찾으실 때 여의도의 평균 펀드 매니저들 있잖아요. 그 평균 프로파일. 거기에서 있는 주식들은 피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주가에 빨리 반영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여의도의 평균 펀드 매니저들은 40대 전후의 남성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거, 예를 들면 술이다. 이런 것들은 기가 막히게 발견해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술을 잘 모르는데, 예전에 테라랑 그, 딜로이즈백이랑 나가면서 무슨 뭐, 테지나니, 테슬라니, 뭐 이런 거 나왔었잖아요?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술에 관심이 없으면 여의도 매니저들보다 빨리 알기가 어려워요. 또, 여의도 매니저들 40대니까 애기들이 좀 어린 나이 정도 된단 말이죠? 그럼 애기 육아용품, 유모차 이런 것도 기가 막히게 합니다. 또돈 벌면 시계 사야 되죠? 자동차 사야 되죠? 이런 거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고3학생들이 메가스터디로 공부를 하는지 대성 마이맥으로 공부하는지 잘 몰라요. 왜냐면 나의 관심사에 멀어져 있거든. 시간이 오래 걸려. 월가애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월가애들도 40대 전후 남자일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걔네들은 돈을 많이 벌잖아요? 돈을 많이 버니까 쪽팔리게 이거 할 필요가 없죠. 그냥 좋은 술집 가서 비싼 술 사줘도 나한테 티도 안 나니까. 근데 저희는 당시에 젊은 세대들이 주로 운영을 하고 있었고,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저런 변화를 빨리 해체할수 있었던 거고 지금은 저 회사 뭐 주가 10배 이상 올랐고요. 저걸 모르는 월가 투자자들이 없습니다. 제가 해외 주식으로 돈도 벌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 테이커의닷컴하고 이맥시 그룹 이두 사례를 보면서 제가 확신한 게 뭐냐면 한국 투자자나 미국 투자자나 여의도 펀드매니저 애널리스트나 월가 펀드매니저 애널리스트나 큰 차이 없더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내가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지고 정석적인 투자법을 구사하면 미국 사람한테 질 이유가 없습니다 한국 사람한테 이길 수 있으면 미국 사람한테도 이길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지금 듀오링고라는 회사도 넣어놨는데 저희 회사는 지금 인공지능 투자에 상당히 진심입니다 이 트렌드가 아주 길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뭐 누구나 하는 얘기긴 한데 스마트폰만큼 길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어 관련 회사를 많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다른 펀드 매니저들이랑 약간 다른 건, 다른 펀드 매니저들은, 어, AI 좋아. 그럼 대장주 일단 사. 꺾일 때까지 가지고 있자. 잖아요? 근데 저희 회사가 어떤 상품을 구성하는지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렇게 저희는 투자하기 싫은 거예요. 엔비디아나 메타나 아마존, 이것보다 훨씬 더 수익을 낼 만한 아직 사람들이 모르는 주식. AI 때문에 기업의 본질 가치, 즉, 매출액과 이익이 동등하게 늘어날 수 있다면, 유명한 회사보다는 안 유명한 회사의 주가 수익률이 훨씬 더 높을 거예요. 본질 가치가 올라가는 속도는 같다라고 하면, 모르던 거에서 알게 되는, 일종의 디스카운트에서 프리미엄으로 가는, 좀더 어려운 말로 하면 PR이 올라가는, 그런 주식까지 찾으면 더 돈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그런 주식을 찾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 회사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언어 학습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어, 저 회사의 앱에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는데 어, 스웨덴에서 스웨덴 말을 가장 많이 공부하는 곳이 듀올링고다. 무슨 얘기냐? 왜 스웨덴에서 학교에서 스웨덴어를 공부하는 사람이 더 많지 않을까? 스웨덴으로 이주해오는 난민들이 모두 듀올링고로 공부를 하니까 스웨덴어를 공부하는 사람 중에 가장 많은 학원이 듀올링고다. 하나의 사례가 되는 거고, 전 세계에서 수억 명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이 교육 어플리케이션의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돈을 안 아낍니다. 내 자식이 갑자기, 엄마, 나 학원 좀 보내줘. 했는데, 안 돼. 너는 머리가 안 되는 것 같아. 가성비가 떨어지니까 차라리 체육을 알아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일단, 학원 간다고 엄마가 뭐 부업이라도 해서 줄게. 마통 뚫어서라도 줄게. 성인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술 먹고 내가 게임에 돈 쓰는 건 약간, 아, 좀 아까운데. 내가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지만, 아, 오케이. 나 2024년부터는 영어학원을 한번 다녀볼까라고 하는 거는 그냥 펑펑 지출이 되죠.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내기가 쉽다는 건 뭐다? 저 회사가 돈을 쉽게 벌수있는 근데 이 회사가 채찌 PT를 이용을 해가지고 두 가지 변화를 줬는데, 첫 번째는 영어 학습 구문을 챗치 p t 로 제작을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 교수진들이 좀더 고등한 곳에 생각을 하고 일반적인 구문 제작은 자동으로 돌려버리는 거요 비용이 떨어졌겠죠 또 하나는 챗치 p t 를 통해서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그 기능을 추가하게 되면 돈을 더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벌겠죠 그럼 아마 이런 질문을 하실 거예요 어 나도 그럼 챗치 p t 로 영어 공부하면 어떻게 돼요 모든 회사가 챗치 p t 도입해 가지고 영어 공부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가 연구해 본 바로는 이 언어학습,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언어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말만 해가지고 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구문을 어떤 실력일 때 어떻게 반복해서 외우게 하느냐가 실제로는 상당한 이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보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쪽의 강점을 가질 것이다. 실 예로 제가 채취 p t 랑 대화를 해 봤어요. 영어로. 그리고 채취 p t 를 이용한 스픽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베이스의 미국 회사. 대화를 해봤어요. 그리고 듀오링골을 이용해봤어요. 아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채찌 PT를 켜놓고 좀 이따가 쉬는 시간이나 돌아가셔가지고 영어로 대화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는 말을 잘해요. 채찌 PT는. 여러분들은? 잘 못하니까 거기서 하는 거죠? 그럼, 어, 아, hi, 뭐, how are you? How old are you?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거 하면 그쪽에서 그 대답은 해줘야죠 I'm nine years old. 그럼 영어 실력이 늘어나나요? 여러분들의 실력보다 조금 위의 실력으로 계속 챌린징을 시키는 걸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알려면 여러 가지 R&D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앞장표와 여기장표에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서두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주식을 할 때, 아, 이게 잘될것 같아. 나 여기다 돈을 좀쓸것 같아. 그럼 이 산업이 잘될것 같아. 라고 했을 때, 그냥 아무거나 관련주라든지 그냥 무작정 대장주. 를 사는 것보다 이러 이러 이러한 연역적인 생각을 통해서 거기에 직접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다 찾아서 투자하는 거랑은 주식 투자의 위험성 및 수익성이 아주 크게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여기까지 제가 오늘 준비한 앞선 당신을 위한 진짜 글로벌 투자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 이제부터는 Q&A 시간으로 넘어갈 거고요. 어, 사전에 저희가 질문을 좀 준비를 했거든요. 그 질문들 여러분들이 다 보내주신 질문들이에요. 그 중에서 많은 분들한테 좀 어, 영향을 줄수 있겠다라고 하는 질문들을 제가 먼저 뽑아왔고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해외 투자할 때 매매 방법이나 세금과 같이 절차상 국내 투자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KB증권 그리고 어, 하나의 증권사를 더 쓰고 있어요. 그리고, 펀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저희 펀드에 가입하지 않고 해외 주식을 한다 했을 때는, KB증권 및 모증권사, 그렇게 두 군데 증권사를 쓰시면, 대단한 절차의 차이는 없습니다. 어, KB증권의 장점을 굳이 얘기하자면, 어, KB증권은 환전을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원래 원화를 외화로 환전하고, 외화로 매수를 하고, 외화를 매도한, 아 주식을 매도한 이후에 다시 환전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조금 있는데, 어, KB증권은 그런 불편함은 없고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HTS, MTS를 쓰신다면 해외주식에 겁먹으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세금은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250만원 이상의 매매 차익,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50만원 이상의 매매 차익이 발생하면, 그 이상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근데 세금 내는 건 저는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면 이 세금 신고를 여러분들이 직접 해야 돼요. 그럼 세금 신고를 안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근데 그 세금 신고하는 과정이 사실은 조금 복잡하거든요. 그거를 쉽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조금 수수료가 높더라도 증권사 점포 가서 계좌를 개설하시면 담당 PB가 한 명씩 붙게 돼요. 그분한테 연락을 하면 그분이 전체 자료를 주거든요. 그러면 그 자료를 가지고 홈텍스에서 신고를 하시는 거는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저희 회사에 직접 계약을 하시면 저희 회사 PB가 다 도와드리는데 그거까지는 제가 강요하진 못하겠고 그래서 어쨌든 다르지 않다라고 보시는 게 좋다. 꼭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해외 주식시장이 국내 주식시장과 다른 성격을 띠는 부분이 있나요? 대부분은 저는 같다고 봐요.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국내 주식을 잘하셨으면 해외 주식도 전혀 무리 없이 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만 해외 주식의 장점을 들자면, 정보가 훨씬 더 투명하고 평등하게 공개가 되는 것 같아요. 어, 저 같은 경우는 국내 주식은 일반적으로 전화 한번은 해보는 편이에요. 그 회사 담당자한테. 근데 제가 개인 투자자였던 때가 너무 오래 지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은 기업탐방 가기도 어렵고 주식 담당자랑 통화도 잘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해외 주식은 그런 게 거의 문제가 없을 정도로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화가 조금 다르다. 오히려 좀더 좋다. 다음은 해외 주식 발굴 및 분석 방법입니다. 해외 기업의 사실 수집은 어떤 식으로 할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그, 에이지안 에어라인스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해외 주식, 그, 유럽 사람들이, 어, 어디로 가고 싶어? 너 리오프닝 된 다음에 뭐 하고 싶어? 하는 거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 물어보는 게 사실 수집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저, 이, 국내랑 해외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종우님께서 어, 같은 아이디어로, 어, 내가 제주항공이냐, 대한항공을 투자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사실 수집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친구들한테 물어보나요? 물어볼 수는 있지만 보편 타당하지 않죠. 수백 명 이상의 모집단이 생겨야 어느 정도 설문 조사를 할수 있고 그거는 결국에는 내가 노력과 돈을 좀 들여야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회사가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서베이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돈을 어느 정도 주면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 수집이라고 하는 게 국내는 쉽고 해외는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는 편견이라고 생각해요. 국내는 여러분들이 그냥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쉬운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만 실제로는 그게 사실 수집의 과정이 아니라 내 편견 이거를 확증 편향을 강화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불구하고 국내 해외는 큰 차이가 없고 해외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해외 투자의 아이디어는 주로 어디서 얻으시나요? 해외 투자의 아이디어는 주로 생각하는 데서 얻습니다. 국내 투자는 약간 미디어의 힘을 많이 빌리는 것 같아요. 뉴스도 많이 보고, 잡지도 많이 읽고,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해외 투자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그런 접점을 대단히 늘리지 않더라도, 내가 살아가면서 생각이라는 걸 하잖아요. 돈을 벌려는 그런 욕심 때문에. 그 생각을 하는 게, 대다수의 상장 기업으로 치환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 아이디어를 얻으려고 아까 다 설명하는 거에서 보셨겠지만 제가 아, 이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서 미국 사람들이 결혼을 요새 어떻게 하지? 이걸 찾아보거나 하지 않아도 1년에 몇 개씩은 충분히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 같아요. 해외 투자 시 국가, 산업 뭐 이런 식으로 하향식으로 접근하시나요? 아니면 PER, PBR, 퀀트식으로 추리시나요? 하셨는데 답변이 충분히 되셨겠지만 저희는 국내 주식, 해외 주식 모두 이 퀀트식으로 스크리닝 하는 거는 별로 없어요 안 한다고 할순 없지만 그게 약간 재미가 없달까 찾는 과정이 그게 가장 큰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그싼 기업 또는 뭐 좋은 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나만 알수 있는 게 아니다 충분히 시장도 알수 있다 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뭐 엑셀을 돌려 가지고 주식을 찾는 달지 하는 일은 잘안 하고요 이 하향식이냐. 아니면 하나하나 아이디어부터 상향식이냐라고 하는 거는 어, 각기 다른 것 같습니다. 해외 투자 시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항목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했는데 기본적으로 상장돼 있냐?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전 세계에서 이 기업이 가장 주가가 많이 오를 것 같냐? 가장 센 이익성장 및 주가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관심 있게 보고요. 그 외에는 국내 해외 다 비슷한데.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 가서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산업의 성장성이거든요. 그 메가 트렌드가 꾸준히 갈수 있냐 없냐가 내가 투자를 실패하지 않게 해주는 큰 받침돌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경제적 해자. 내가 틀리게 생각했더라도 그 수익성을 지킬 수 있냐 없냐가 경제적 해자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국내 주식은 안타깝게도 메가 트렌드 및 경제적 해자를 갖춘 회사가 잘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단기적으로 뭔가 이익이 늘어날 회사, 뭐, 유행, 유행을 타는 회사, 인기가 있는 회사, 이런 회사들을 많이 찾는데,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는, 어, 이런 메가 트렌드가 있을 것 같아. 그 중에서, 어, 네트워크 효과, 전환비용이 있는 회사를 찾아야 돼. 라고 하면 그냥 회사가 있어. 요 그래서 저희가 해외 주식을 하는 이유는 저희의 투자 철학을 온전히 발현시킬 수 있는 그런 투자 자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 등 작은 국가의 기업은 영어 자료를 주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어, 하셨는데, 일단 그리스는 영어 자료를 주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기준점으로 삼는 게한 가지 있어요. 해외 주식을 찾을 때 영어로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됩니다. 저는 일본어를 약간 해서 일본어까지는 하는데, 뭐 중국어라든지, 뭐 자기네가 독일말만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투자를 못한다는 게 저희 어, 기준점입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예를 들면 예를 어 어떤 기업이 영어로 자료를 줬어요 그런데 저희가 전화를 해서 영어로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어 저희가 자료는 줬지만 말은 영어로 못합니다라고 하면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럼 투자를 안 하는 게 원칙이에요 장기적으로 아주 좋은 회사라면 그게 문제가 안될 수도 있는데 어떤 때 문제가 되냐 면 투자라고 하는 건 내가 생각지 못한 얘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해서 주가가 떨어졌을 때 손절을 빨리 할수 있냐. 또는, 아, 이게 정말 좋은 기회구나라고 해서 낮은 가격에 많이 물을 탈수 있냐. 이게 수익률의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터진 게 예전에 중국 회사를 많이 투자한 적이 있는데, 얘네들이 평소에는 얘기가 잘 돼요. 그러다가 꼭 무슨 문제가 터지면, 근데 대부분은 이제 중국 규제 관련 문제인데, 그런 문제가 터지면 갑자기 말을 안 해버리고 전화를 안 받아버려요. 그럼 저희는 어쩔 수 없이 그 주식을 낮은 가격에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 그런 기준점을 갖고 있긴 하고요. 근데 다만, 대부분의 회사들은 영어로 자료를 내고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회사들이 문제인 거죠. 우리나라 회사들은 자료를 주지도 않지만 영어 자료가 있다는 건 거의 원감생심 꿈도 못 꾸는 건데 어, 해외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제가 최근에 일본 회사들을 투자를 해보니까 일본 회사들의 그 IR이나 재무 쪽에 외국인이 실제로 한 명씩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일본어로 할래, 영어로 할래 물어보고 제가 일본어로 하자고 해도 그한 사람이 영, 미국 사람이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일본말로 잘 못하는 단어들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 하면 그 사람들이 알아듣는다든지 하고요. 그다음에 중국 회사들이나 이런 회사들도 아까 그런 커뮤니케이션 상의 문제는 있지만 걔네들도 영어를 잘해요. 저보다 훨씬 잘합니다. 주로 이제 미국에서 다 대학 나온 사람들이 들어와서 상장사의 IR이나 재물을 보기 때문에 어,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미국 기업 연차 보고서를 읽는 순서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연차 보고서를 순서대로 읽진 않아요. 어, 미국의 자료들은 이 어닝스 리포트라고 해가지고 슬라이드 자료를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어, IR 하거나 행사를 할때 실적 발표회를 할때 얘기했던 속기록 트랜스크립트를 그 다음에 보고요. 그 다음에 내가 거기서 궁금한 점이 생긴 거를 연차 보고서 컨트롤 F로 봅니다. 찾아서 보는. 형태이고요. 다만, 한 가지 그냥 연차 보고서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얘네들이 쓰는 것 중에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거, 우리나라 사업 보고서에는 없는 건 뭐냐면, 리스크 부분을 저는 꼼꼼히 보려고 해요. 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리스크 항목 보면은, 뭐, 환해지를 해야 됩니다. 라든지, 어, 아니면 뭐, 재무, 부채가 많이 있을 경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뭐, 너무 당연한 말을 해놓는데, 이들은 자사의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나 산업 구조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한 상태로 우리한테 전달하려고 하는 정보들을 상당히 방대하게 적어 놓거든요. 그래서 리스크 항목은 꼭 보려고 합니다. 인도 인구가 늘어나서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주식 투자를 할 때는 항상 본질 가치하고 심리하고 좀 나눠서 봐야 됩니다. 본질 가치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고 주가가 많이 올랐다면 좀 조심해야 되는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본질 가치가 아무리 안 좋고 성장을 아무리 안 하는 나라, 뭐 예를 들면 대한민국이 앞으로 망할 것 같아 라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대한민국 주식 시장을 안 보는 지금과 같은 이런 시점에는 기회가 분명히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요. 뒤에 이 질문이 없을 것 같아서 추가로 드리면 저희는 인도 같이 인구가 늘어나고 경제 성장이 장기적으로 되는 나라는 당연히 좋아합니다. 하지만 지금 인도를 살 거냐? 라고 하면 조금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 볼것 같고요. 일본의 주가 지수가 비싸 보입니다. 공부를 더하면서 조정을 기다릴까요?라고 하셨는데 이제 앞 질문이랑 반대되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제가 왜저 질문을 뽑았냐면은 뒤에 문장 때문에 뽑은 거예요. 일본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관심이 많을 거야. 이제는 요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공부를 더하면서 조정을 기다릴까요? 이게 원래는 질문에는 앞뒤가 바뀌어 있었거든요. 조정을 기다리면서 공부를 더할까요?인데 제가 일부러 뒤집었어요. 왜냐하면 공부를 하시라고 인도든 일본이든 주가지수가 아무리 비싸도 더갈 주식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공부보다는 조정에 방점을 찍는 것 같아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공부가 안돼 있으면 주가가 떨어졌을 때 싸다고 생각 들지 않아요. 또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나라라든지 그 산업, 그 기업에 대해서 정말 확실히 공부를 해 놨다면 지금도 살수 있는 거일 수도 있고 공부를 안 했다면 평생 못 사야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중국 인공지능 시장의 선두인 바이두에 투자하고 싶은데 의견이 궁금합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어, 근데 좀 고민이 많이 돼요. 사실은. 제가 중국 투자하면서 되게 많이 실패를 했거든요. 중국 주식이 아까 그 말씀드린 이유로 되게 어렵습니다. 정부랑 이 규제에 취약하면서도 그거에 대해서 비즈니스적으로 취약한 게, 안, 것만이 아니라 그런 문제가 불거졌을 때 숨어버려요. 그두 가지 문제 때문에 좋은 기업을 발견했어도 투자에 실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중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면 중국 지금 경기가 가장 안 좋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라를 찝어라 라고 하면 중국이 좋아질 거다라고 베팅하는 편이고 어 제가 직접 제 펀드를 살수 없는 유일한 자금인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중국 펀드에 많이 샀어요. 2023년 12월에 그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있고 어, 하지만 중국 주식을 더퍼블릭 자산 운용이 열심히 살 거냐에 대해서는 또다 조금 다른 얘기인 게 저는 규제 산업을 상당히 싫어하거든요. 이 기업이 소비자와 독대를 해가지고 소비자의 마음을 사서 계속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제3의 주체를 자꾸 눈치를 봐야 되고 근데 그 제3의 주체가 너무너무 힘이 센 주체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아무리 잘 돼도 돈을 뺏어가면 어떡하지? 라는 우려가 계속해서 있을 수가 있어서 조금 걱정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계속 고민을 해볼 거고 이 고민이 해결된다면 의외로 더 좋을 수 있죠. 경기도 안 좋고 사람들이 이러, 이러한 이유로 중국 주식이 아예 안 돼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의 중국 정부의 제스처가 좋게 나오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본질 가치도 오르고 심리 가치도 오를 수 있는 좋은 국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제가 연구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인공지능에 대해서 메타라든지 뭐 알파벳이라든지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너무 좋은 회사죠 근데 걔네만 잘하는 거 아닐 거예요 아마 중국 회사들도 되게 잘할 거고 그 정보망이 이렇게 막혀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엠, 이 일종의 엔비디아랑 마이크로소프트가 될수 있는 회사가 바이두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어, 이 회사에 대한 약간의 시장의 식견만 좀 바뀌면 시야만 좀 달라지면 이 회사는 상당히 좋아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최근에. 어 얘기를 좀 해본 바는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막 공부를 많이 하진 않았어요. 저희 회사 상품 관련된 질문도 몇개 해주셨는데 공부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마음은 급하다. 그렇죠? 저도 그래요. 직접 투자가 힘든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어쨌든 직접 투자가 힘든 사람들은 간접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간접투자하기에 너무너무 좋은 세상이고요. 어, 저희 회사에 궁금하신 게 있다면 저희 회사에 항상 전화 주시면 여기 가물 본부장님이 전화 받아서 그게 돈이 많냐 적냐에 따라서 이분이 상담을 가리진 않더라고요. 저는 돈 많은 사람만 받아라라고 하고 싶지만 그러지 않으신 분이니까 어 편안하게 전화주시면 됩니다. 더 퍼블릭 자산운용이 해외 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나요? 이거 많이 얘기했죠? 저는 자신감이 아주 있습니다. 저는 제가 주식을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수익률과는 또 관계가 없어요. 장기적으로 이렇게 수렴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더 퍼블릭 자산운용 해외 상품의 종목 수와 편입 비중이 궁금하다. 해외 상품은 지금 한 여덟 개 정도 종목이 있고요. 가장 많은 종목이 두 개인데 그두 개의 종목이 18%씩 있고요. 적은 종목은 한 3~4% 짜리도 한 종목이 있습니다. 김현준 대표님 개인 계좌의 해외 주식 비중이 궁금합니다. 절반입니다. 저는 제 계좌에는 주식이 두개 두 있고요. 한국 주식 하나 해외 주식 하나 이렇게 두개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한국 주식 하나 해외 주식 두 개였어서. 해주식 비중이 한 7이었는데 그 조금 팔아 가지고 종목이 두개 되면서 5대 5가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Q&A 시간은 마칠 거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